하루가 정말 와, 정말 길네요. 그러니까 서울에 오면 제가 하루가 좀 길어요. 아이고. 아이고. 아무래도 제가 순천에 살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은 뭐 중고등학교 친구들, 동료들은 다 여기 있잖아요, 서울에.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서울 오면 만나서 수다하고 막 이런 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. 오랜만에 제가 제일 친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동생인데 이렇게 말도 잘 받아주고 재밌는 친구라 그 친구 만나서 오늘 수다하기로 했어요. 나 아직도 수다떨 에너지가 있으시다니. 네. 이제부터 시작이죠. 삼겹살? 깻잎. 전날이 비가 와가지고 뭐 먹을래? 그랬더니 삼겹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. 야 정말 누구랑 정말 비교되는 요리를 하시네요. 한 분 계시거든요. 네. 정말 딱 하도 네. 하나만 딱 꺼내시고 콩마마 씨라고 아, 네네네 큰 손으로 유명하세요. 네. 엄청 손이 크다. 네. 시골 왔다 갔다. 언니는 순천 가고 나는 시골에 있는 겨 그냥. 제천 가고. 제천 댁이시구나. 네, 제천에 살아요. 일주일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? 나는 일 없으면 안 오는 겨. 아, 그래요? 저 충청도 사투리인 건 알고 계시죠? 네, 네. 아, 원래 고향이? 아니요, 아니요. 그렇지 않은데 저 친구가 이제 제천 살아서 제가 이제 충청도 사투리를 해요. 따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늘 삼겹살이랑 뭐 하려고 언니? 된장찌개가 끝이에요.